네, 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에서 PC 수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린트가 안 먹어가지고 프린트 기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시다가 안 돼서 기사님이 뭐 윈도우를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해보거나 아니면 뭐 새 PC로 맞추시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를 새로 뭐 설치를 해보고 했는데도 뭐 하시고 해? 아니야,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단 그냥 치고 못돼 했는데도 당황했어. 누가 내가? 그거 올리지. 설마 취소했어? 아, 그냥 지금 찍고 있는데? 아, 그래? 했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자료는 일단은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E7200이에요. 10년 전에 나온 모델.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차라리 새로운 PC로 맞춰준 후에, 여기 안에 있는, 하드 안에 있는 자료들만, 옮겨달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PC로 지금 맞추고 안에 있는 자료들을 옮기고 요 CD롬 같은 경우는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CD롬은 빼가지고 옮길 거고요. 반수야? 반수야?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삑사리 나는 거야. 차라리 형 그렇게 계속 날 거면 다시 찍은 다음에 계속 그냥 삑사리 내고 모르는 척 넘어가. 하여튼 당황스러운데 계속 목소리가 삑사리 나가지고 하여튼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 작업을 하고 아, 나 진짜 왜 이래. 병원 가야 되겠어. 이게 작업을 하고 나 약 좀 줘. 일단 작업을 하고 일단은 CD롬만 좀 분리를 할게요. 여기 지금 먼지도 엄청 많고 요건 어차피 너무 오래됐고 뭐 쓰실 게 아니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뭐 그런 영상을 할 때 뭐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그렇게 쓰려면 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동의를 얻고 뭐 제가 이제 다른 뭐 테스트 영상이나 뭐 청소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찍을 때 한번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DD 분리할게요. ODD만 분리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하드 ODD 분리한 후에 이제 하드 분리하고 하드에 있는 자료들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일단 먼지가 좀 있으니까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하는 PC를 조립을 하고요. 요 어린이집 PC입니다. 조립을 하고 자료를 일단 옮겨 드린 다음에 요 하드도 이 안에다가 장착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자료를 옮기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자료들도 많아서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 하려고 그러면 또 한 시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절반도 못 옮겨가지고 다 옮기고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완성이 다 됐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하드에 있었던 자료들 다 지금 이쪽 SSD를 일단 1차적으로 옮겼고요. 요 하드도 아마 뭐 포맷해서 쓰시면 쓰실 수 있으실 테니까 여기다가 다 옮겨 드렸습니다. 요 CD롬 하드 이렇게 다 지금 옮겨 드린 상태고요. 다 지금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간에 오늘 첫 술인데 오늘의 첫 술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4시에요 이 자리 옮기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것들 이제 조립도 좀 하고 했었는데 힘드네요. 자리 옮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 자리 옮기는 것들을 이제 제가 추후에도 또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 영상 만들어 가지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